안녕하세요, 카흐림입니다. 자, 오늘은 10년 만에 풀체인지대에서 돌아온 3세대 Z4 i40 모델을 시승하고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Z4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외관 디자인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차가 가진 매력이 어떤 건지 주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네이버 언플런스도 저희가 선정이 됐으니까요, 카리브 검색하셔서 오셔서 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Z4 i40이 풀체인지 돼서 3세대로 돌아왔는데요, 어떤 외관적인 특징이 있는지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BMW의 트레이드마크인 바로 이 키드니 그릴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i40 모델은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가 다른 컬러가 i20과 다르게 들어가고요. 가장 큰 특징은 메쉬 그릴입니다. BMW가 그동안 Z 시리즈라든지 고성능 버전에는 세로형 그릴이 적용이 됐었는데, 자, 이번에는 메쉬 그릴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달라진 변화점입니다. 자, BMW 최초로 그릴도 기존 BMW와 좀 다르게 디자인이 됐는데, 헤드라이트도 BMW 최초로 상하로 적용된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BMW는 가로 형태로 해서 두 개의 램프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상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헤드라이트에서 다른 점, 포인트 하나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있죠, 하단 범퍼 하단 에어댐 부분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컬러도 마찬가지로 i40 모델에만 적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있는 그릴과 함께 라이트, 그리고 에어댐에 있는 부분까지 컬러까지 적용이 되면서 좀 더 i40만의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한 느낌의 컬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과 함께 변화점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Z3의 특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펜더. 기존의 Z3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이 절개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절개선이 기존 차는 이렇게 본넷 후드 위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Z3 같은 경우에는 아래까지 후드 본네트가 연결이 되면서 절개선이 이렇게 아래로 절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를 이따 열어봐야 되지만, 열게 되면 바로 펜더까지 같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Z4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와 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인치 휠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안에는 브레이크도 4P의 M 버전의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타이어는요 미쉐린의 255 그리고 35 ZR 19인치 타이어가 적용됐습니다. ZR이라고 하는 건 무슨 사이즈냐면요, Z 같은 경우는 270km까지 이 타이어가 달릴 수 있다는 등급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이드에 에어라인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차 같은 경우 마켓용으로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스포츠 카니까 당연히 뚫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 타이어를 통해 들어온 바람이 사이드로 들어오면서 차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M도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M 버전의 마크가 붙어 있고요, 40i. 자, 이 차는 4000cc는 아니고요, 3.0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에 봐서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기존의 BMW처럼 이렇게 L자형 램프, 디저 램프를 디자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워스럭게 되어있는, 물론 작동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립 스포일러가 트렁크 부분에 적용이 돼서 좀 더 뒤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차가 모아 보이면서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풍만한 힙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자, 전통적으로 BMW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은 배기구가 동그라미 모양의 배기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각진 모양의 배기구는 고성능 버전 차들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 익스테리어도 적용이 되는 모양의 머플러도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디퓨저도 보시는 것처럼 공기 흐름을 적용을 시켜서 고려해서 디퓨저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의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소프트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Z3가 초반에 나왔을 때는 1세대 같은 경우는 소프트탑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세대에서는 하드탑이 적용이 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소프트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이 소프트탑이 이동되는, 저 하드탑이 이동이 되게 되면 차체의 중량이 변화가 있죠. 근데 BMW는 그 중량, 전후 배분되는 중량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메이커입니다. 5대5를 최대한 지키기에 노력하는 메이커거든요. 그래서 이 Z4도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탑을 적용을 시켜서
무게 중심의 이동을 최소화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이 소프트탑을 뒤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5: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탑을 닫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매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소프트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Z4 실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이야 뭐 외부처럼 아주 멋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건 맞고요. 스포츠카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2차급의 차들이 가격은 높은데 외형에 충실하고 곧 성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사실 인테리어적인 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Z4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가죽, 네, 그리고 내구성을 굉장히 높인 시트 가죽, 네, 트림의 가죽까지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카본 스타일의 센터 패시아나 센터 콘솔도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M 마크가 달린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기능으로 해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그다음에 전화라든지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적용이 최초로 됐습니다. 그 전에 Z4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 그 하단에 있는 계기판에도 Z4 M40i라고 표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풀 LED고요. 풀 컬러입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모드라든지 에코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 같이 변화 있을 때도 그래픽이 가볍게 좀 변화가 있으면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시인성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세단보다 좀 더 그 강도를 높였는지 모르겠지만 시인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센터 모니터도 12.3인치로 해서 넓게 기존 BMW처럼 센터에도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단부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BMW 기존 BMW하고 디자인 전체로 비슷한데 조금 더 이 차에 어울리고 또 이 차만의 좀 개성 있게 조금 더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하게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족감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오픈을 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운드에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에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플러에도 있고요. 그리고 문에도 있고요. 바로 이 뒷좌석에도 뒤쪽 벽면에도 총 4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돼서 드라이빙을 즐기면서 사운드도 즐길 수 있게 적용이 되는 것도 나름 신경을 잘 쓴 것 같습니다. 차량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작고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차들은 수납 공간이 좀 적은 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만의 몇 군데 소소하게 사물함 같이 수납 공간을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 뭐 당연히 글로우박스에는 네,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좀 작죠? 자, 그리고 센터 부분에도 네,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네, 시가잭 모양의 충전 단자도 있고 그 다음에 USB 충전 단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화기를 놓을 수 있는 무선 충전 단자도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놓으시면 충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도 넓고요. 네, 불 들어오죠? 충전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자리가 커서 요즘에 전화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적용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차가 보시면 문에는 수납 공간이 사실 있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컵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련을 억지로 한 것 같긴 하지만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센터. 예.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좌우로 예, 이렇게 컵홀더가 준비되어 있고요. 중앙 부분에도 가볍게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넓은 공간이 있지는 않지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팔은 어디다 두나 하면요, 얘를 살짝 닫으시면 큰 컵은 어렵지만 작은 물병 같은 건 넣고도 암레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중앙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나름 트렁크와 연결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키스루 기능이 같이 겸해 있어서 혹시라도 물건을 수납하실 때는 이렇게 열어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망을 이용해서도 수납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차를 탔을 때 너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차량의 특징이 뭐냐면 차체가 작고 낮고 특히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지붕 높이도 한계가 있으니까 차량이 되게 매우 좁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좀 넓게 해서 휠베이스도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제가 지금 키 181에
운전할 수 있게끔 드라이빙 포지션을 했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 SLK를 탔을 때 경험을 해보면 다리나 포지션에 맞춰서 시트를 조절했더니 등받이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운전을 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트 포지션을 해도 뒤쪽 공간이 여유롭게 남는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 차량이 아시겠지만 도요타와 함께 개발이 된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Z4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트가 뒤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빙 포지션도 좀 뒤로 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약간 중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의 감각도 약간 차량 중앙에서 운전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한번 외관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실제 시승을 하면서 이 차가 가진 매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용도로에 돌아와서요. 차량이 조금 없으니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고요. 사운드 느껴주시죠. 밟는 즉시 나갑니다. 코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고요. 좀 커브도 한번 돌아볼 건데요. 직선에서 이런 느낌. 그리고 브레이크인. 예, 브레이크도 좋고요. 이제는 저희 코너도 한번 돌아볼게요. 코너가 있어서. 차량이 그 프리메이션은 좀 일반 스포츠카보다 2인승이다 보니까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 성능도 지진 성능이지만 사실 코너링에서 훨씬 더 짧게 돌 수 있는 게 가장 이 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너의 재미가 어떤지 코너도 한번 돌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날카로운 핸들링은 사실 3시리즈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을 많이 판매를 해야 되고 대중적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희석이 됐었거든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여유롭고 편한 면으로 좀 변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처럼 BMW Z4 같이 스포츠성을 가진 차는 예전에 그런 핸들링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요. BMW가 추구하는 펀드라이빙에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성향이 있고 그렇게 또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요타하고 손을 잡아서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BMW는 자기네만의 색깔을 충분히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는 순간만큼은 어느 일본 차, 도요타 같은 차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기존의 BMW 초창기 모델들 탈 때처럼 굉장히 약간은 하드하지만 약간 거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그 느낌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3.0이라는 엔진이 충분히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재밌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운드도 좋고요. 예. 그리고 브레이킹도 좋고 그리고 코너를 도는 느낌도 매우 좋습니다. 코너도 한번 돌아볼 건데요. 크게 돌아서 예, 이렇게 운전자 원하는 선을 그대로 지키면서 잘 돌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는 직선으로 빨리 달리는 재미보다는 코너를 달리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차이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사운드도 이렇게 넣어주니까 굉장히 흥분을 돋궈서 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타면서 이제는 저희 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박스터하고도 살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박스터가 사실은 이 차량과 비슷한 등급에서는 제일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둘 다 똑같이 소프트탑에 똑같이 2인승에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가격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i가 6,000만원대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이 40i는 9,000만원대입니다. 예, 그런데 같은 배기량을 가지고 같은 옵션을 가진 포르쉐를 타게 되면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최소 1,500에서 2,000만원 이상 예, 비싸지거든요. 물론 이제 브랜드 예, 밸류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라는 그 마크 때문에 이 차량보다는 훨씬 약간 레벨이 높은 차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능적인 면 또는 이 실내의 마감 그리고 옵션 이런 것들까지 다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BMW Z4가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차량 포르쉐는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 할 정도로 좀 다른 감각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인제 서킷에서 박스터도 타보고 911 문제도 타봤었거든요. 하지만 예, 이 차도 충분히 예, 재미를 느끼면서 타기에는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나 안전장치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를 타면서 소소하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달리고 돌고 이렇게 성능 말고도요. 그런 면에서는 BMW Z4가 좀 더 앞서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좌우 위 아래에서 엄청 들어오는데요. 예, 저희 이거 리뷰 이거 3D입니다. 3D. 네,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덥고 예. 다, 네, 요, 그 차이점이 좀 있는데 SAK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 뒤쪽 예, 헤드레스트 밑에 부분에서 이게 좀 온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온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는데 Z4는 그거까지는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열선, 핸들 열선, 예, 그리고 시트 열선이 있어서 그나마 예, 탈만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바람이 다른 오픈 에어링 때보다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좀 들어오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막 부담이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쪽 A필러도 누워있긴 하지만 다른 차종에 비해서 이렇게 날카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SLK나 박스 같은 거 탔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선도 이렇게 돼서 내 머리가 위로 나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차량은 그렇진 않고 나름 이 실내 공간을 여유있게 잘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로드 스포츠카로 좀 만들지 않았나, 오픈카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가 소프트 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드 탑이었다면 바로 전세되죠.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좁아지면 정작 짐 싣기가 어렵거든요. Z4 40i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트렁크 공간이 접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탑이 접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렁크, 여행용 트렁크, 트렁크도 포르쉐입니다. 네, 자, 이 트렁크도 보시는 것처럼 넓은 공간 때문에 두 개 또는 세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이고요. 용량은 280리터라고 합니다. 전세 대비해서 50%나 증가한 트렁크 공간입니다. BMW Z4 40i 재밌게 또 아주 좀 춥게 잘 타봤습니다. 아,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제가 평점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단점도 있고 한데요. 만약에 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섯 개 중에 네 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도 우선 제 생각보다는 괜찮고요. 예, 물론 이 차량 40i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입니다. 근데 가격이 뭐가 괜찮냐? 자, 불교 차종으로 볼 수 있는 포르쉐 박스 같은 경우 이 차량에 들어있는 옵션을 만약에 선택한다고 하면 더 많이 비싸죠. 최소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차량의 가격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더 좀 아래급을 원하시게 되고 조금 더 저렴한 거 원하시게 되면 예, 20i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주 재밌게 잘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장단점도 있긴 하지만 예, 먼 거리를 타는 스포츠카 뭐 그랜드 투어링 이런 GT 느낌보다는 예, 짧은 거리를 재밌게 탈 수 있는 펀드라이빙의 차로 가장 알맞은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게 타봤고요. 예, 혹시라도 조금 더 스포티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픈에어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예, 추천드릴 만한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브였고요. 예, Z4 40i 재밌게 타봤습니다.